안녕하세요. 포랑인데요. 제가 그 친한 후배가 이번에 엘란트라 N을 사서 지금 저를 잠깐 만나러 오고 있는데, 제가 지금 엘란트라 N을 타고 어딜 갈 거냐면요. 이 동네 후지와라 두부점이라고 있어요. 진짜. 네, 그 일본 차들이 많이 모이는 진짜 그 후지와라 두부 가게가 있는데, 오늘 그 후지와라 두부 가게에서 그 이벤트를 연다고 그래가지고, 저희가 일본 차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지금 엘란트라 N을 타고 가려고 그러거든요. 약간 좀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는데, 일단 제가, 네, 왔네. 제가 지금 차를 타고, 네, 떠나보도록 할게요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아이고, 우리, 야, 우리 진짜, 우리 후배님. 네? 지금 시커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. 그죠? 시커면서 잠깐 켤까요? 아, 그래요? 네. 우리 MNK 적전님께 인사 한번. 안녕하세요. 네. 네, 저희 선배님 후배로. 네, 아주 네 멋진 차를 지금 타고 왔습니다. 어떻게 엘란트라 N을 샀지? 이거 사면은 저기 그거 아니야. 여자친구들이 그 뭐라고 하는 차 아니야 이게? 예, 그 유명한 그.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빠병과 그돈씨, 그돈씨의 상징인 차인데. 이거 사면 여자들이 오빠 X신이야? 그러는 그 차 아니야 이게 지금. 네. 그돈주, 그리고 이제 나 친구들이 봤을 때는 그돈씨, 흔히 말하는 그돈씨, 이제 그돈이면 씨 딴뜻을 사실. 그러니까. 약간 아, 근데 여러분 진짜 근데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차가 괜찮네요. 저도 지금 맨날 그 시승회라 이런 데 가서 봤지, 직접 오너가 네, 몰고 있는 거는 지금 처음 접하는데. 한번 지금 얼마나 됐지 차를 산지? 두 달 반 됐습니다. 아, 두 달 반. 그리고 저번 주 토요일에 이제 첫 번째 정기 점검 했고요. 아, 그러면 거의 길들이가 끝났네 이제? 예. 아, 그러면은 6천 마일 넘어갔으니까. 아, 네. 그러면은 지금 탄 차를 새로 사가지고 제일 빨리 밟아본 게 몇 마일이야?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? 아, 그런가? 아, 그렇지, 그렇지, 여러분들. 근데 네. 제가 흔히 말하는 꺾일 때까지 한번 밟아봤는데. 아, M 모드로. 네. 아, 그럼 잘 나갑니다. 이거 지금 한 몇 개월 타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? 정말 재밌습니다. 진짜. 아, 딱 이게 흔히 남들이 말하기에는 이게 275마력에 이제 버튼까지 하면은 20마력 더해서 295마력이 이제 그치. 공인된 그치. 마력이지 않습니까? 맞아. 근데 솔직히 M3도 타봤고 뭐 C63 같은 것도 이게 제 차는 아니지만 타봤는데, 그 차들은 무섭습니다. 아, 파워가 세니까. 아, 무서운데 이 300마력, 그러니까 이제 근사치 300마력에 딱 295마력. 그치, 이 차는 그치.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타도 딱 컨트롤이 가능하다. 컨트롤이 가능한. 아, 재밌는.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다른 친구도, 이제 선배님도 옆에 타 계시지만 다른 친구들 몇 번 타봤습니다 이 차. 아, 다 놀래? 근데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. 아, M3, C63 그런 거보다 재밌다고. 아, 알칸타라가 기본 옵션으로 돼 있어서 솔직한 말로 이제 좀 시트 이런 것도 그냥 일반 시트로 하고 이래서 좀 한국처럼 싸게 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, 미국에 출시된 엘란트라는 그냥 풀옵션으로. 아, 시트 선택도 안 되고 알칸테라 다 들어가 있고. 아, 그럼 트림이 한 건가? 한 네, 건가? 트림이 한 건가?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트렁크 넷. 아, 그 정도? 액세서리 같은 거? 네, 액세서리만. 근데 액세서리도 선택, 지금 차 스탁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, 이 차도 솔직히 안에 퍼스트 에이드 킷, 그 다음에 컵홀더 다 돼 있구나 그게. 그 카고넷을 넣어놓고 또 오늘 진짜 비싸게 봤습니다. 지금 계속 N모드 주행 중인데. 아, 지금 N모드를 켜놓은 거야 지금? 네, 아까 선배님 만났을 때부터 N모드 계속. 아, 어쩐지 이게 소리가 다릅니다 여러분들. 네. 아, 이건 뭐 제동력은 괜찮아? 네, 브레이크 정말 좋습니다. 아, 이거 어차피 근데 싱글 피스톤이잖아. 예. 근데 브레이크 해본 엔젤레스 크레스트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재밌게 탈 수 있고. 근데 브레이크가 새 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예민한 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부모님이 이 차를 정말 싫어하십니다. 그 DTC가 또 그치? 네, 반응도 좋고 다 하는데. 그리고 지금 여기 좀 이따 이쪽 길 가보시면 아실 텐데, 지금 선배님도 조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울퉁불퉁한 게 다 느껴집니다 진짜. 그치, 아이 그건 어쩔 수 없지. 네, 그래서 부모님은 싫어하는 차. 아, 여자친구는? 여자친구는 지금 없기 때문에 샀죠. 아, 그런 거야? 네.
그럼 여자친구가 이 차를 사면 그 바로 X신 되겠네. 야, 그죠 그죠. 아니 이미 솔직히 이미 어. 그 돈 씨 남자가 됐기 아. 때문에 여러분 차값이 너무 비싸서. 근데 그 엘란트라 N이 지금 미국에서 그 되게 지금 그러니까 MSRP는 싼데 그 돈 주고 지금 못 사기 때문에 예. 얼마 정도 지금 토탈 들었지 처음 사살 때? 저 이 차 살 때 얼마에 꺼냈지 이거를 그러니까? 거의 4만 5천 4만 5천에 네 아. 이것저것 해서 택스 다 해서 네 그러니까 원래는 뭐 딜러에 올라와 있는 건 막 3만 3천 3만 5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은 프리미엄 피 받고 막 이런 거 다 한 거 다 하면 택스 템포를 생각하면은 아 택스까지 하면 좀 더 높을 겁니다 그거보다 아마 아 택스 뺀 가격이 그러면 4만 5천이었던 얘기야? 네 저, 아. 왜냐면 딜러 프리미엄을 거의 막 9천 막 이렇게 받는 아~ 경우가 많아요. 게다가 그래서 제가 또 이 차가 스탁이 없어서 아~ 차를 폰테나에서 사왔습니다. 아 폰테나까지 가서? 네. 아 이 컬러 때문에 그런가? 컬러 딱 그때 아~ 그때 당시에 폰테나에 딱 이 제가 저희 LA 기준으로 반경 500마일 안에 이게 한 대였습니다. 아 참 어렵게 구했네 차를. 네. 아, 이제 밟으시는 건가요? 한번 밟아볼까요? 한번 수북 한번. 네? 오, 여러분들이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? 와. 야, 역시 이게 엘란트라 N의 힘입니다. 네, 너무 밟으면 또 경찰이 많으니까 네. 네, 조심. 낼만큼 딱! 딱 요만큼. 딱 낼만큼만 내고. 네, 펀치력 딱 지금 느낄 정도로. 네, 네. 여러분들 미국에서 운전하실 때 조심하자는 게 경찰이 너무 많은데요. 경찰이 봐주질 않아요. 네. 아, 맞아. 이 스피딩 한번 걸리면 그냥 갑니다, 여러분들.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코트 가서 한번 싹싹 빌었죠. 네, 진짜 싹싹 빌어야 돼요. 네. 그럼? 여러분들 이게 드디어 STI 아 저희를 의식하고 있는 듯한 이 STI의 모습 아 네, 다행히 이분은 지금 저희를 따라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는 분 뭔가 옆으로 지금 STI가 여러분들 스멀스멀 오고 있어요 STI가 지금 N을 의식했는지 네 지금 거의 신형 STI네요 네 게스 페달을 밟고 지금 쭉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야 아 그래도 뭐 이렇게 공도에서는 안전운전 하는 게 네, 네, 저희는 절대 네, 큰일 납니다 준법정신에 네. 이제 네. 유튜브 보시는 분들을 저희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네,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제가 현대차를 타고 있지만요 아 현대차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옆에 또 지금 산타페가 또 네. 다 달려오고 있고요 참 이 미국 현대차 진짜 많아요 요즘에 그지? 아 요즘 현대차가 정말 많아졌어 정말 치고 나옵니다 요새 정말 대단한 네, 그 정말 한국의 힘입니다 네. 네, 와 일본 튜닝 차들 보시죠 여러분들. 여기는 STI랑 포커스 콜라, 예, 콜라 그룹들이 왔고요. 야 이거 진짜 저희만 현대차입니다 여러분들. 아 이게 지금 혹시 우리 테러 당하지 않을까? 아 설마. 테러 당할 수도 있어 지금 보니까. 이거 봐, 이거 봐. 네, 두 달 된 내 차 테러 당하면 안 됩니다. 와 여러분들 지금 보시죠 저기. 아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. 스티커 있네요 그래도. 스티커 있어? 오 그래 다행이다 다행이다. 주차를 어디다 할까요? 일단 넓은 데 해야죠 우리. M3도 네, 있고. 네네네. 네. 야 이게 진짜 네 스티커가 있어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들. 네, 네 우리 N을 네 이렇게 네, 주차를 하겠습니다. 아 지금 이 어쨌든 이 스카이라인 안에 계신 분이 굉장히 의식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요. 네, 아랑곳하지 않고 네 이 일본의 이 튜닝 카를 사기에 당당하게 저희가 네, 현대 N을. 그냥 현대차의 포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쳐다보이는데요 네. 아, 저희가 사실 이 N을 타고 지금 저쪽 보시죠 여러분들 저기 보이나요? 네 이 후지와라 두부 앞으로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저기는 지금 거의 막혀 있어가지고 네 저까지는 못 가고 저희가 여기 좀 세워놓고 한번 또 이제 이 관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이 N을 타고 네 후지와라 두부점에 왔는데 지금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지금 네 제가 화면 화각을 높여볼게요 네, 이 스카이라인을 비롯해서 이거는 GTR은 아닌 것 같고 네, 네 GTR은 아니에요 네, 저쪽에 지금 뭐 시빅 SI에 지금 뭐 하여튼 저 하콘 에디션 같은데 86 저거는 네. 네 다 이렇게 지금 일본 차들이 꽉 차 있는데 이 한국의 자존심 N을 타고 온 기분이 어떻습니까? 저 이제는 웬만해서 안 꿀린다고 봅니다 아 근데 우리가 진짜 저 후자 두부점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기는 지금 막아놔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희가 네. 좀 움직이면서 일단 보버도 하나 먹고 네. 수프라가 세 대가 짝 있네요 야 수프라가 세 대나 있네 아 그 옆에 여러분들 수프라 옆에 우리 한국의 자존심 아 스팅어의
야, 이거 올블랙이네. 네, 올블랙 스티커네요. 진짜 멋있다. 네? 이럴 때 나오는 노래가 여러분들, 니가 하면 여기서 나와죠. 니가 하면 여기서 나와, 진짜. 네, 계속 이어가서 제가 부탁하겠습니다. 보시면, 그래도 역시 BMW는 어디 가나? 그치, BMW는 뭐 이제 중간 경계석이지. 예. 네. 이거는 신형, 네, 신형 86을 완전 와이드보디를 껴서, 어우, 살벌한데요? 아, 진짜 살벌한데요? 오히려 저는 이 로터스가 눈에 띄네요. 보기 그치? 힘든데. 뭐 이제 일본 분들은 로터스 좋아하니까. 예. 네. 아, 그리고 86, 핫지로크. 네, 이 차가 이제 이 가게에, 네. 이 차 하나로 이 가게를 지금 몇 개 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, 네, 진짜 86입니다, 여러분들. 네, 보시죠. 네. 야, 이 지금 RX7, 이, 네, NSX에, 아, 저 콜뱃은 저기 왜 있는 거야? 야, 진짜 멋있다. 어? 네, 딱. 네, 건너편에는 지금 슈프라 군단들이 또, 네, 딱 자리를 하고 있네. 아마 지금 요 가게에서, 가게 한번 제가 좀 들어가 볼게요. 저번에 한번 제가 이렇게 소개해 보긴 할 텐데. 네, 이렇게 두부, 후지하라 두부 가게에는 이 메뉴들이 독특한데요. 메뉴가 그 이니셜 뒤에 나오는 그 이름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, 아, 이렇게 오더를 이제 키오스크로 바꿨네. 아, 그래요? 전 처음 왔을 때부터. 아, 진짜? 예. 내가 여기 처음 오픈할 때 왔을 때는 안에서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오더를 못 받더라고. 그래도 한 달 해야지 여기 왔으니까. 예. 맛있다. 역시 맛있습니다. 아, 엘란트라 N이 들어오고 있어요. 이 차는 왜 차들이 활발하게 바뀌어도 그러죠? 네, 희한한 사람이다. 아, 엘란트라 N이 여러분들, 그 일본 튜닝카들이 있는 이 후지와라 두부점으로, 네, 당당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. 야, 지금 이 엘란트라 N을, 아, 이 보는 눈들이 또, 네, 많습니다. 네. 아, 이게 또 N의 이 포효. 네. 아. 와, 이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엘란트라 N에 되게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있네요. 네, 제가 이제 우리 후배와 이제 칼센 커피, 아니죠, 칼센 커피, 여기 후지와라 두부점이지. 여기서 열리는 지금 두부 나이트에 지금 와서 쭉 둘러보고 그랬는데요. 이렇게 N을 타고 와보니까 어떤 느낌인 것 같아? 이 사람들이 쳐다보는 관심 같은 게. 뭐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, 예전에 비해서. 예전에, 아, 이제. 확실히 그런 부분이, 네, 있는 것 같아. 네. 게다가 이제 색상도 확 튀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번 더 관심을 갖기도 하고. 그리고 이제 솔직히 이제 차를 일반적인 모임에서는 관심이 없었겠지만, 이제 새로운 이제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, 그렇지, 모임이다. 그렇지, 보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이게 N인 줄 알잖아요. 그치. 그러니까, 네, 그게 중요한 거, 여러분들. 이게 N인 줄 안다는 거. 그냥, 네, 엘란트라가 아니고 N인 줄 안다는 게 중요하고, 또 옆에 코나 N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한국 차가 또 새로운 그런 어떤 그룹에, 그지? 하나의 또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가 이런 미국에 이런 행사 올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. 어쨌든 우리 후배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. 저도 감사했습니다. 네, MNK 독자님들께 인사 한번 드려주고요. 아, 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. 땡큐, 땡큐. 네, 저희는 다음에 한번 또 엘란트라 N을 또 타고 다음 한번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MNK 기업 폴 황이었고요. 네, 저는 차주 김강길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안녕.